네, 방송 끝내려고 했더니 지금 강정우 선수가 피츠버그 파이어리츠하고 1년 재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떴어요. 근데 일단은 강정우 선수한테 원래 그 550만 달러의 그 구단 옵션이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파이어리츠에서 거부를 했었어요. 거부를 했었고 이제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지막 2년 동안은 거의 시간을 날렸잖아요. 그래서 메이저리그 3경기밖에 못 나왔었기 때문에. 그래서 일단은 옵션은 행사 안할 거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. 옵션 행사를 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, 그리고 좀 일단은 1년 재계약. 일단은 1년 재계약을 했다는 거가 근데 옵션으로 보장 연봉이 550만 달러가 아니고 그 인센티브가 포함된 것 같아요. 그래서 기본 계약은 400만 달러고 보너스 옵션이 250만 달러예요. 그런 식으로 바꾼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아직 세부 내용까지는 좀더 제가 찾아봐야지 알것 같은데 네. 뭐 그래요. 일단은 강정호 선수가 오히려 계약이 지금 생각보다 빨리 끝나가지고 공식 발표가 됐고요. 그래서 보장 금액을 줄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보여준 게 없잖아요. 최근 2년 동안 보여준 게 없으니까 그 인센티브의 그런 세부 내용은 그 공개되지가 않은 거죠.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계속 그 기대치 이상을 보여달라는 거죠. 그래서 사실 뭐 강정우 선수가 무슨 일이 있었고 그 무슨 일 때문에 최근 2년 동안 뭘 보여준 게 없었다. 그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. 그래서 솔직히 이거는 뭐더 길게 할 얘기도 없어. 더 길게 할 얘기도 없어가지고 오늘은 네, 이거는 여기서 좀 약간 얘기가 더 나올 건 없겠네요. 그렇잖아요. 뭐 실형 선고 받았다가 집행유예 됐고, 그것 때문에 여권 비자, 네, 그 비자 발급 한동안 안 되다가 기껏 미국 돌아갔더니 손목 부상까지 있어가지고 작년에 한 경기도 못 뛰고 윈터리그에서 제대로 못 뛰고 쫓겨나고, 그리고 지난 시즌 마지막 3경기밖에 안 뛰고. 그게 다잖아요. 그래서 뭐 딱히 뭐 보여준 게 없으니 뭐더할 얘기가 있나요? 앞으로 강정호 선수가 해야 될게더 많아진 거죠. 그 이제 비자 발급은 앞으로 정상적으로 될것 같으니까요. 사고만 안 치면. 제발 강정호 선수가 강정호 선수한테 하고 싶은 말은 딱 한마디네요. 제발 사고 좀 치지 마세요. 나하고 동갑인 선수가. 참, 그, 제 또래 선수들, 뭐, 강정호 선수, 류현진 선수, 뭐, 이런 선수도 많지만, 최정 선수. 어쨌든, 이제는 사고 좀안 쳤으면 좋겠네요. 그냥 다른 거 필요 없고, 사고만 좀안 쳤으면 좋겠네요. 그렇단 얘기예요.